이번 시간은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 메이저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왼손을 이번에는 7, 8, 9, 10에 손가락 4개를 놔볼게요. 조금 높죠? 7, 8, 9, 10에 놓고 오른손은 역시나 다운업을 지켜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운업을 지켜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타브 악보를 보고 다운업 지킨다는 개념은 다 아시니까 반주에 맞춰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임을 다운업을 지켜가면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